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러이아문화에서 대표 오대호라고 합니다. 음향 상태가 좀 좋지 않아 갖고 준비를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디지털 콘텐츠나 또는 미술계, 저희가 이제 다루는 분야가 문화예술 쪽이나 미술, 시각예술 분야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강연을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로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 이야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었고요. 오늘도 저희가 일단은 어떻게 창업했는지에 대한 중심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눌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너희와 문화예술 아시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채널을 통해서 영상을 주로 소재로 해갖고 문화예술 이야기를 더 쉽고 친절하게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콘텐츠 스타트업이라고 저희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졌던 또는 진지하게만 느껴졌던 문화예술 이야기를 조금 더 MZ세대에게 친절하고 쉽게 전달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상화법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총 30만 명 정도의 유저들을 확보를 하고 있고 단순히 영상 콘텐츠만 만드는 건 아니고 다양한 방식으로 IP를 개발하거나 연계해서 오프라인 사업을 기획하거나 여러 가지 부가가치 사업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차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저희 이런 거 많이 합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책 소개를 하거나 전시 소개를 하거나 그 여러분들의 취향을 찾게 만들어 드리는 취향의 발견을 돕는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또 반대로 이런 초록색의 비밀, 거리의 벽화가 많은 이유 같이 문화예술계에서는 쉽게 평소에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더 재밌게 작품과 역사의 이야기를 넣어서 맥락을 만들어주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지식정보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게 취향의 발견과 관련된 콘텐츠들을 만들었다면 이거는 사람들의 취향의 형성을 돕는 콘텐츠를 만든다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취향의 발견과 형성을 돕는 미디어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본 모토는 이렇습니다. 예술의 재미는 예술을 만들어내는 이야기다. 이게 창업을 할 때도 고민을 했던 건데, 예술계에 다양한 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품을 판매하거나 작품을 보고 또는 관람하는 행위나 이런 산업들이 다 되게 많은데, 사실 예술계에서 되게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이야기 산업입니다. 뭐냐면은 이 작품이 왜 중요한지, 이 작품에 대한 역사라든가 맥락을 설명을 해주고, 이걸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는 이야기 산업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주목을 받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냥 단순히 작품을 보는 데만 그칠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재미난 이야기로 엮어주고 재밌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 관객을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낙후돼 있다라고 생각해서 창업을 결심하게 됐고요. 그래서 문화예술계의 이야기 산업을 우리가 잡아먹겠다라는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그 저의 창업기에 대해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시기와는 좀 다르게 어렸을 때부터 밴드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아마 10살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횟수로는 20년이 됩니다. 근데 기타 포지션으로 막 밴드 생활을 많이 했는데 예고를 가려고도 그랬고 예대를 가려고도 그랬는데 실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대학을 진학을 하고 그랬는데 대학교에 가서 또 밴드 동아리를 하고 그랬어요. 스테이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음악가가 되고 싶었냐라고 그러면은, 어렸을 땐 그랬는데, 점차 이게 꿈이 커지면서는 음악 방송 PD가 하고 싶었어요. 방송국 가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게막 이소라의 프로포즈나 윤도현의 러브레터 이런 거였는데, 나이가 너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좀 좋은 음악으로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 끼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PD를 꿈꾸면서 대학 생활을 했어요. 밴드 생활을 하고 계속 같이를 하면서 기회가 한번 왔습니다. 이제 대학교 군대 끝나고 대학교 3학년쯤 됐을 때 SBS 스포츠 뉴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보통 이때 당시에는 페이스북 위주로 활동을 했던 팀인데 스포츠 뉴스에 공고가 떴어요. 인턴 공고가 떠갖고 카드뉴스 인턴이 떴어요. 그래서 카드뉴스로 지원을 했는데 들어갔더니 이제 기자님이 너 카메라 잘 들게 생겼다고 영상을 찍혔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때부터 영상을 처음 배웠습니다.
전 그냥 저는 이제 구성하거나 이야기를 만드는 데 관심이 많아서 그쪽에 집중을 했다가 처음 가서 영상을 보는데 진짜 고생 많았어요. 영상을 아예 모르는 상태로 그냥 인턴을 하니까. 근데 그러면서 되게 빠르게 습득했고, 그러면서 또 반대로는 빠르게 방송국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이쯤에서는 음악방송 PD 플러스 뭐 교양 PD 이런 쪽으로 시사교양 쪽으로 또 가볼까 하면서 막 PD 진짜 공부 준비하고 언론고시를 준비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방송국에 막상 가보니까 여기는 사실상 따지고 보면 방송국에 있는 인터넷 방송국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느꼈던 게 뭐냐면 방송국도 답이 없네요. 여기 정말 좋은 팀이거든요. 인터넷에도 되게 많은 기회를 주고 자율권도 많이 주고 좋은 컨텐츠도 많이 만들고, 근데 반대로 이 시기가 진짜 제가 직면했던 게 사람들이 TV를 안 본다 라는 걸 직면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국도 인터넷에 있는 유저들을 찾는데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고 어떻게 타깃을 규정해야 되는지 계속 고민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여지는 시기를 맞닥뜨린 것 보면서 방송국도 별거 없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되게 찌개 어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죠. 내가 굳이 PD가 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굳이 방송국에 가서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그냥 미디어 만들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때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미디어가 새로운 춘추전국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방송국 갈 필요 없겠는데 이런 걸 고민하던 시기에 저는 평일에는 스포츠 뉴스에서 일했는데 주말에는 그 극장에서 일했어요. 저희 학교 내에 극장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바로 원래 밴드 생활 많이 하다 보니까 스테이지에 관심이 많아서 백스테이지 활동하는 걸 많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궁금해갖고 이제 지원을 해갖고 인턴 활동을 하면서 이 극장 생활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무대나 음향이나 조명이나 이런 걸 다루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대 감독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이 무대 스태프들 일을 하다가 좀 쉴 때 보면은 쉬는 장소에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쉬는 사무실에서 스태프 사무실에 맥심하고 월간 객석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근무한 지도 한 1, 2년이 넘었을 때 인턴이랑 할 때가 근데 맥심 커피는 죽어라 먹는데 이 월간 객석은 들춰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왜 내가 월간 객석을 안 들춰볼까 그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그때 들어서 이제 들춰보니까 직면했던 게 그거였어요. 여기는 칼럼이나 인터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용어가 너무 어렵고 뭔가 제가 원하는 이야기가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이 기자분이, 칼럼니스트분이 쓰고 싶은 말들 또는 인터뷰하고 싶은 내용들 위주로만 설계되어 있는 걸 되게 많이 직면을 했거든요. 실제로 이렇습니다. 이건 이제 월간 미술이나 월간 객석에 있는 단어들을 바꾼 건데 혹시 보이시나요? 저는 이거 처음 읽을 때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미술에 조예가 있는 편이 아니어서 또는 공연에 엄청 조예가 깊은 편이 아니어서 저는 분명히 이 극장에서 일할 때만 해도 무용도 좋아하고 공연도 좋아하고 되게 문화예술 매니아였거든요. 근데 저런 잡지를 들춰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서 느꼈던 거죠. 용어도 어렵고 내가 원하는 이야기도 없고 되게 어렵네 라는 게 제 첫 생각이었어요. 좀 더 확장을 시켜나갔어요. 다른 건 어땠지? 여기 이 잡지만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찾아봤는데 이제 이게 조선일보 문화면이랑 월간미술 이제 조금 더 들여다봤을 때 보면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람들한테 그 필요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있는 이야기들을 재가공해서 본인만의 말들로 표현한 거나 자기 언어가 되게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아 여기 좀 늦춰져 있다. 저는 이제 스브스 뉴스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컨텐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컨텐츠를 고민하던 시기였는데 여기를 보면서는 여기는 이런 고민이 좀 결여돼 있네라는 걸 좀 발견을 했어요. 말이 어렵고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는 없고 그리고 본인들이 쓰고 싶은 이야기들을 위주로 되어 있고 근데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긴 했어요. 이게 지금은 좀 매체가 다르다라고 느끼는데 그 당시엔 그렇게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까지 찾아봤어요. 해외에는 매체가 어느 정도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르테라는 이제 독일 프랑스 공영 방송국에 있는 문화예술 미디어나 모마에서 직접 운영하는 미디어가 있는데 여기도 문화예술 창작자 위주로만 돼 있고 사실 아카이브 성격이 되게 강한
반면에 새로 뭔가 좀 더 좀 더 쉽게 전달하는 비디오, 친절하게 전달하는 비디오 성격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계는 준비가 아예 안 돼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제가 많이 들었던 말, 그리고 제가 많이 고민했던 단어기도 한데 피드 투 니드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피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뉴스 피드도 뉴스 피드죠. 근데 사람들한테 옛날에는 방송이 있으면 방송국에서 틀어주면 그걸 그냥 본방사수하듯이 봤어요. 아니면 TV를 틀면 그게 있으니까 그걸 봐야만 했던 시기였어요. 근데 VOD 시대에 넘어서 지금은 스트리밍 시대까지 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사람들이 검색해서 찾아 들어가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이야기 섭취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런 미디어로는 이거 승산이 없겠다 생각했어요. 그 인터넷 방송국이었던 스포츠 뉴스에 가서는 이 니즈한 컨텐츠를 고민하는 방식을 되게 같이 고민하고 같이 배우게 됐는데 여기 이 미디어는 이런 게 없네. 그러면은 우리가 니즈한 문화예술 이야기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5월에 창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 전에 저희가 뭔가 컨텐츠 포트폴리오들을 좀 쌓았어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통해서 컨텐츠를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것들이 효과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투자자분들이 붙으면서 문화예술 사업을 키워보자 했는데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비즈니스가 잘 안 됐어요. 컨텐츠 바이럴은 되게 잘 됐는데 광고주가 붙거나 그러기가 어려운 시스템이었어요. 저희가 문화예술 시사뉴스를 많이 다녔거든요. 문학의 미투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다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는 잘 되는데 비즈니스로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서 투자도 잘 못 받고 뭔가 실제로 사업으로 영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저희가 그때 기존에 있는 팀원들 내보내고 권고사직을 했어요. 좋게 좋게 얘기를 해갖고 내가 수레바퀴가 지금 멈추면 안 되니까 수레바퀴를 갈아야겠다라고 했는데 새로운 팀원들 모시고 FGR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두 달간 한 120명의 독자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질문들 나눴고요. 보통 yes or no 질문을 나누기보다는 사람들한테 약간 생태 다큐 찍듯이 평소에 뭘 하시나요? 전시정보 어떻게 찾나요? 인터넷 켜면 가장 먼저 뜨는 창이 뭔가요? 이런 거 물어보면서 습성을 파악했어요. 재밌는 것들 많았습니다. 이분들 대부분, 저희 독자분들 대부분은 미술관이 즐겨찾기에 하나씩 꼭 있고 뭐 전시정보 하는데 꼭 찾아 들어가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재밌는 이야기가 FGI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는데 가장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문장에 나왔어요. 어디 가서 예술 이야기 거리면 진지충이 된 것만 같다. 또는 전시 보러 가야 하는데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저희의 콘텐츠 목표가 타깃의 문제 설정으로 내렸습니다. 그 문제 설정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 달에 전시 한번 봐야 되는데 이 말을 할 사람이 누굴까에 대해서 페르소나를 좀 정리했어요. 그래서 예술의 부채감을 가져. 하지만 일상이 너무 바쁜. 또는 삶의 새로운 활력과 영감을 바라는. 그러니까 삶의 새로운 활력과 영감이 필요하니까 전시 한번 봐야 되는데 또는 자신의 취향을 새롭게 만들고 싶은 요즘 좀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좀 여가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런 분들이 이런 프로블럼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저희는 쉽게 각각에 대한 솔루션을 주는 컨텐츠를 고민했어요. 예술에 대한 부채감을 해소시켜주고 시간과 심리적인 부담 줄여주고 삶의 새로운 활력과 영감을 내주고 취향의 발견과 향상을 돕는 컨텐츠. 지금 현재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는 단순히 영상을 만든다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보다 이야기를 만든다는 정체성 아래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토인데 당장에 얼마나 많이 보느냐보다는 우리가 사라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할 것인가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저희 컨텐츠에 대한 신뢰도를 갖고 그게 브랜드 신뢰도를 이어지게끔 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컨텐츠를 재미있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달한 건데 스토리텔링을 좀 더 재미있게 해서 사람들을 몰입시키면 그거에 대한 컨텐츠 신뢰도가 높아지고 그게 결과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로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크게 세 가지인데 IP 유통 판매라든가 브랜디드 또는 컨텐츠를 통한 부가가치 상품입니다. 매개산업과 IP 사업이라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취향의 발견과 취향의 형성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매개산업은 콘텐츠를 이야기를 통해서 문화예술계 서비스나 제품 또는 전시 같은 걸 독자들에게 이어주는 서비스라고
하고 IT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지식 정보 컨텐츠가 돼서 여러분들이 보고 그거 자체로 솔루션을 찾는 문화예술 지식 정보 컨텐츠들 여러 가지 했습니다. 이거 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술 성향 테스트라고 해서 단순히 영상만 하는 건 아니고 예술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전달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만든 콘텐츠들이 있고요. 지금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애프터 뮤지엄이라고 해서는 전시를 보고 나서 만나는 모임이에요. 커뮤니티. 요즘은 코로나 이슈 때문에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의 이야기의 부가가치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P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OTT 계약도 준비를 하고 있고 좀 더 확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짧은 시간 안에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말이 빨라졌는데 저희 창업기부터 간단하게 저희 사업 소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